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봄바람 살랑살랑, 아지랑이 아롱아롱, 꽃망울들이 여기저기 탄성을 지르며 피어나는 봄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낸 꽃망울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저 감탄이 절로 납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싹은 움트고 꽃을 피워내듯 자신의 영혼을 불태운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예술혼, 지금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 1508년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을 받아 시스티나 천장에 길이 41m, 폭 13m, 높이 22m, 총 750평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을 물감 만드는 조수 한 명만 채용한 채 4년 6개월에 걸쳐 그림을 완성합니다. 지상 5층에서 7층 정도 되는 높이의 아찔한 천장 밑에 작업대를 세우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에 물감을 칠해나가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미켈란젤로는 높은 천장 벽화를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오랜 작업으로 인해 그의 목은 비틀어지고 물감의 독한 알료로 인해 실명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천장 벽화, 천지창조의 아홉 장면을 함께 감상하실까요? 천장 벽화를 그리게 된 사연이 아이러니하게도 작업을 회피하여 도망했다가 독재적인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붙잡혀 강제로 그리게 되었는데 이 작품이 오늘날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위대한 유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천장 벽화인 천지창조 제작 약 30년 후 그는 또 다른 대작 시스티나 예배당에 최후의 심판을 완성하게 됩니다. 1564년 90세의 나이에도 그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초인적인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강제성을 띄었다 할지라도 천장 벽화를 완성해 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 목이 비틀어지고 실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쉬지 않았던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하는 일에 미켈란젤로와 같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미켈란젤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예술혼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